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소믈리에 전성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크로 화장하기, 즉 오크 통에서 와인이 숙성이 되면서 와인의 1차 아로마와 그리고 2차 부캐 향이 생성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크통이라고 하면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사실은 이 오크통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우리나라 소형차 가격 뭐 한 500만 원 정도 상의를 하기 때문에 일부 영세 수입 업자들은 오크통을 만들지를 못하고 이제 오크를 만들고 남은 나무 조각을 와인에 띄워서 이제 오크 치핑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와인에 대한 풍미는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와인을 구입하실 때 와인 뒷편에 레이블을 보시고 오크통 숙성 기간이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18개월이기 때문에 꼭 그걸 확인을 하시고 와인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트 보실게요. 자, 그래서 오크통을 만드는 이제 원재료 지역은 다 미국과 그리고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이 북미산이 되겠죠. 그리고 프랑스, 네, 유럽산인데요. 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산은 결이 세로로 나 있기 때문에 오크를 분쇄를 했을 때 일직선으로 잘라지는 그런 습성이 있고요. 반대로 미국산은 결이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그 갈라지지가 않고 아무래도 파손율이 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즉 로스율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오크통을 선호하시는 이제 지역은 프랑스 지역인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프랑스 지역은 여러 군데에 오크통이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안으로 보면은 제가 파란색과 그리고 주황색 표시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먼저 LI 부분이 바로 리무쟁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꼬냑을 만드는, 와인을 이용해서 꼬냑을 만드는 꼬냑 지역과 그리고 그 유명한 보르도 지역이 있습니다. 자, 보르도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그랑크루를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르도 지역의 그랑크루는 이 가까운 프랑스 리무쟁 숲에서 오크통, 즉 원료 나무를 가져와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반면 T로 표시된 부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트롱스라는 부분입니다. 트롱스에. 자, 이 부분은 프랑스 파리에서 약간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즉 중앙 내륙 쪽에 있는데요. 오른편에는 유명한 부르고뉴 와인 산지가 있고요. 아래편에는 지금 프랑스 리옹이 있죠. 마요네즈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자, 트롱스도 마찬가지로 리무젠과 같이 상급의 오크통을 만드는 지역입니다. 자, 전반적인 지도로 보게 되면은 쌍파뉴 지역에 있는 F로 표기되어 있는 자, 퐁테인블루라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J로 표기된 쌍세르 누아르 지역에 주필레스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프랑스 전역에 이렇게 다 펼쳐져 있지만은 리무젠 숲과 그리고 트롱스에서 생산되는 너도 밤나무라든지 아니면 참나무, 즉 오크나무의 원료가 되겠죠. 그 나무가 가장 최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다음 비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오크통은 처음 프랑스에서 제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크통 말로 우리가 항상 말하는 오크통이란 참나무라든지 아니면 너도 밤나무를 너도 밤나무를 명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이외에 나무 이외에도 잣나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시멘트통, 제가 이걸 무슨 말이냐면은 오크통의 대안이라 그래서 그 유명한 샤또 라피드 로실드라고 하는 그랑크루 1등급의 와인이 있었지요. 뭐 우리나라 가격으로도 하면 굉장히 몇백만 원 하는 가격이죠. 처음으로 이 샤또 라피드 로실드에서 오크통 대안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아니면 시멘트통에 발효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크가 가지고 있는 풍미를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아니면 시멘트통이 가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옥시전, 즉 산소 주입 방식이라 그래서 이 안에 미세하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서 미세하게 산소를 계속적으로 주입을 해줌으로써 오크가 가질 수 있는 효과를 아주 흡사하게 내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기술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오크통의 대안의 효과는 아직 미지수라는 거죠. 즉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김장김치는 예전처럼 장독대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땅에 묻든지 이런 식으로 숙성을 시켜야지 제맛이 나는 거지, 뭐 아무리 냉장고가 좋든 아니면 김치냉장고도 많이 좋아하셨지만은 김치냉장고가 예전에 장독대라든지 아니면 땅에 묻어서 어머니들이 드셨던 그런 김치만큼의 효과는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용량을 살펴보면은 오크통의 용량은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225리터, 즉 보르도에서는 바리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리크. 그리고 부르고뉴에서는 용량이 3리터가 더 많아요. 228리터고 피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와인 수입자분들이 보르도 또는 부르고뉴를 가셔가지고 계약을 하고 와인을 가져오시는데 이 3리터 때문에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이 생깁니다. 왜?
보르도에서 수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르고뉴 용량이 같은 줄 알고 보르도에서 시켰던 그 용량만 그 양만큼 와인을 주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실제로 오게 된 한국에 오게 된 양은 부르고뉴 용량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사건이 많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 용량에 대한 차이는 물론 일반인이라면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은 참고로 소믈리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와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용량은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상식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크통은 유연성과 나무 특유의 탄성이 있죠. 자, 오크통을 만들 때 다음 피트에도 보여드리겠지만은 나무의 탄성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유연성과 나무 특유의 탄성, 즉 나무에서 나는 소나무 향이라든지 아니면 송진 향이 미세하게 아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연성과 나무 특유의 탄성이 있기 때문에 오크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버터라든지 아니면 생크림 그리고 기타 유제품의 향을 맡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내부의 미세한 구멍은 CO2 배출, 오크를 만들 때 바깥으로 CO2는 이산화탄소는 배출을 하고 그리고 산소는 미세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아주 미세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산소가 유입되어 천천히 숙성이 되면서 와인의 풍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고안을 해서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춥고 건조한 지역이 좀 더 견고하고 조직이 촘촘하게 됩니다. 자, 침엽수와 그리고 활엽수 차이를 아시겠죠? 즉 소나무는 더 소나무가 더 이렇게 일반 활엽수보다는 좀 더 조직이 단단하고 무겁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산은 결이 횡으로 나 있어서 손실이 큽니다.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지요. 그래서 영세 와이너리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산은 결이 종으로 나 있어서 손실이 적지만 가격이 높고 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북미산과 그리고 프렌치 오크를 섞어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고급 오크 산지로는 프랑스 리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이 넓고 그리고 탄닌이 높은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프랑스 트롱스에 아까 부르고뉴와 그리고 파리 밑에 리옹에 있던 그 지역이 되겠죠. 결이 촘촘하면서도 와인에 적합합니다. 자, 이 선택은 양조자의 몫이 되겠죠. 그리고 상황에 맞게 여러 면과 거래의 선택 간단합니다. 오크도 도매상이 있겠죠. 중간상인이. 그래서 중간상인을 네고시앙이라고 하는데 네고시앙의 가격이 적당한 거를 갖다가 본인들의 스타일에 맞게끔 선택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작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크의 가격이 비싼 이유고요. 원료나무는 12월이나 2월, 즉 겨울철에 벌목을 하고요. 10년이 지나야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 한 그루의 나무에서 오크를 만들 수 있는 수량이 정해지죠. 이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고의 시간이라는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균열 등 흠집이 있는 원목은 누수의 원인이기 때문에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자, 제재. 나무를 그 맞게끔 널판지 형태로 만드는 거고요. 원료 나무를 크게 맞게 자르는 거 그리고 손실이 가장 많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원료 나무 제재에서 나온 원료 나무 널판지처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원료 나무는 28개에서 30개 정도가 하나의 오크통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 오크통을 바닥에 두꺼운 쇠줄을 360도로 돌린 다음에 거기에 열을 가해서 토스팅 열을 가해서 구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크통이 앞에서 보면은 이 살찐 남성의 옆구리처럼 이렇게 항아리 모양을 띠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스팅, 불에 굽는 작업은 한 개의 오크통을 하지 않고 여러 개의 오크통을 굴려가면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단 또는 옆구리에 원형의 와인 투입구를 제작을 하고요. 이유는 와인 투입구를 제작을 해야만이 와인이 들어가고 그쪽으로 CO2, 이산화탄소가 다시 한번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작업이고요. 마지막 과정에서는 물을 붓고 누수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상이 없을 때는 건조 과정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자, 오크통 숙성 기간은 최저 12개월에서 최장 18개월이고요. 18개월까지 오크통 숙성을 한다면 굉장히 고가의 와인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오크통을 원목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제재하기 전 단계고요. 이게 바로 제재 과정에서 나온 오크통 직사각형의 널판지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직사각형 28개에서 30개 정도가 모여서 하나의 오크통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옆면에 보이는 쇠사슬은 오크통 아랫부분을 고정시키는 쇠줄을 말하는 거죠.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 그리고 아랫부분에 오크통에 쇠줄을 갖다 감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위에서 감고 난 다음에 아랫부분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토스팅을 하게 되겠죠.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토스팅을 하게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오크통을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리고 이 토스팅은
굉장히 불길이 셉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로 굉장히 솟구쳐 오를 정도로 토스팅하는 기간은 2시간에서 그리고 한 3시간. 자, 이것도 양조제의 선택의 몫입니다. 왜? 토스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와인이 풍미가 더 진한 탄닌이 높고 저 묵직한 와인 탄생을 할 거고요. 만약에 포도 품종이 까바르네 소비뇽이 아닌 좀 더 라이트하면서 바디감이 낮은 품종이라면 토스팅을 약하게 가면 되겠죠. 너무 강한 토스팅은 너무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크의 효과는 방수와 방진 숙성에 최적화를 가지고 있고요. 오크벨을 제작 시에는 항상 불을 이용해서 토스트 향과 훈제 향을 가미를 시킵니다. 바로 이 향이 2차 부캐 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크기가 작고 새롭게 최근 제작된 것이 효과가 가장 크고요. 오크의 물리적 성질은 와인을 정화를 시키면서 매혹적인 아로마를 더해줍니다. 자, 삼나무, 향나무, 버터, 그리고 유산향, 유제품의 향이 되겠죠. 그리고 2차 부캐 필수 요건이고요. 1차 숙성의 거친 와인, 즉 원료 포도의 약간 거친 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그런 아로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풍미, 향미를 2차 숙성을 시키면서 좀 더 안정화를 시키면서 감칠맛을 더해주는 게 오크의 효과고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의 사용 시에는 풍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자,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샤르도네 품종이나 슈넹블랑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3개월 정도 오크벨을 숙성을 하게 되면 화이트 와인은 최고의 풍미를 가질 수가 있고요. 최고급 레드와인은 약 18개월 정도 숙성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소믈리에 전성환입니다. 자, 오늘은 오크로 화장하기, 즉 오크통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크통은 북미산과 그리고 유럽산이 있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유럽산은 결이 세로로 나 있기 때문에 오크 제작을 할 때 손실이 적은 반면에 가격이 비쌉니다. 반면 북미산은 결이 가로로 나 있기 때문에 제재 과정에서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자, 제재라고 하면은 오크통을 만들 때 나무 널판지 모양으로 사각형의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무 조각을 만드는 과정을 제재라고 합니다. 오크통 하나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오크 그 나무 조각 널판지 형태의 직사각형 조각은 약 28개에서 30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크의 효과는 그렇게 만드는 오크의 효과는 방수와 방진 숙성의 최적화를 가지고 있고요. 오크베럴을 제작할 때 불을 이용하기 때문에 탄성을 주어서 불을 이용해서 구부리기 때문에 2차 부캐향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크의 효과는 크기가 작고 최근 제작된 것일수록 효과가 매우 큽니다. 오크의 물리적 성질은 매혹적인 아로마를 더해주면서 와인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2차 부캐에서 나올 수 있는 삼나무, 그리고 향나무, 그리고 버터라든지 아니면은 유제품의 치즈향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빵을 구운 빵 냄새도 나고요. 2차 부캐에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바로 오크 숙성이고요. 그리고 1차 숙성에서는 거친, 즉 산도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향미라든지 이런 풍미를 2차 숙성을 시키면서 와인의 안정화 그리고 와인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선택적 사항인데요. 샤르도네나 슈넹블랑처럼 묵직한 품종의 화이트 와인 품종은 오크통 사용을 하게 되면 풍미가 깊어지면서 그리고 굉장히 묵직한 토스트향이 가미가 되면서 굉장히 묵직한 스타일이 되고요. 그리고 최고급 레드 와인은 약 18개월 숙성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